165. 와. 드루이드로 조져야 되나? 턴 서로 느리게? 일단 아이템 좀 끼고. 체력 끼고. 지금 용가리가 문제가 아닌데? 드로이드로 턴 느리게 해야 될 것 같은데? 드로이드로 턴을 느리게 해서 쟤네들 지금 링크라서 165호가 지금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돼. 와 드루이드로 쇼부를 봐야 돼. 자. 드루이드 하나 만들고. 들고 하나 두 개 가운데도 드루이드가 필요한데 잠깐만 근데 드루이드가 똑같이 때리면 똑같이 턴이 늘어나잖아요. 그 의미가 없는데 저게 지금 다섯 명이 동시에 공격할 수도 있어요. 내가 지금 뭔가 착각을 했어요. 서로 약간 좀 틀리게 해야 되는데 쟤네들이 드루이드가 때리면 턴이 똑같이 올라가잖아. 3링크가 될 수도 있죠. 3링크는 안 됐다. 이렇게 하면 턴이 더 다 틀릴 거야. 그럼 막기만 하면 돼. 나는 막기만 하면 돼. 막기만 하면 돼. 어, 막기만 하면 돼. 아니야, 쟤네들이 다 끝나면은 그냥 막기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. 왠지. 내 피도 지금 어느 정도 100이 넘기 때문에. 가지고 일로 와. 드루이드 빨리 쏴. 서로 턴을 다 틀리게. 좋았어. 다섯 턴, 두 턴, 세 턴, 다섯 턴. 턴이 다 틀리죠, 서로. 어, 아, 여기 있는 드루이드 이거 씨, 이거 이거 에러네 이거. 줄 옮기고. 아니 이걸 때리면 안 되는데. 아 실수했다. 잘못 옮겼다. 벽을 빨리 만들어야 돼. 벽을. 데미지가 99야 저거. 와 미쳤어. 막을 수 있을까? 온다 110. 어우 버텼어 버텼어 버텼어. 일단 가운데 버텼고.
자, 이제 이쪽 벽에 치중을 합시다. 아니야, 이거 드루이드로 안 된다. 아, 드루이드로 안 된다. 이쪽을 못 막네. 막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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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어. 자, 스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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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. 스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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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. 38. 막을 것 같아. 막을 것 같아, 막을 것 같아. 막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최대한 벽을 쌓고 몸빵 세워. 몸빵 세우고 그래, 데미지 주고. 벽 만들고. 자. 아, 제발. 버텨, 확실히 버텨, 이거 확실히 버텨. 어, 못 들었어. 이겼다. 아. 이거 봐, 이거 버티면 되잖아. 오케이. 드루이드 한 마리 굽겠어요. 2번이 문제인데 세 번 싸우는 것 같은데. 이제 엘프 끝났고 이제 인간으로 락샤샤하고 싸우나? 고드릭이 출동할 시간인데. 아, 잠깐만. 궁수로 갈게요. 궁수. 궁수가 텅이 짧으니까. 그 다음에 인간 턴이 지원금 불러오는 게 어 이거지. 킹스 크라운 이거하고 어 그리핀 대천사 가자. 6레벨이야. 일단 락샤샤를 빨리 막아야 되고 오른쪽에 그리핀 만들면 끝나겠는데? 뭐야? 뭐야 이거? 피가 이렇게 쭉쭉 빠져, 애들이. 좀. 만약에 저 락샤샤 죽일 수 있다면 내가 이긴다. 이 벽 뚫고 이길 수 있으면. 그렇지. 이겼어, 내가. 이건 내가 이겼다고 봐. 확실히 제가 이깁니다. 유니콘을 만들기 때문에. 아, 그리핀을. 대천사도 나왔네. 파란색이 필요해. 파란색이. 파란색. 이게 만약 퍼센테이지로 독이 빠지는 거면 우와 13씩 빠져. 이거 대형 유닛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요.
차는 거보다 빠지는 게 더 많아. 차는 거보다 빠지는 피가 더 많아요. 문제인데? 저봐요. 퍼센테이지로 빠지는 것 같아, 데미지가. 아, 지니 나왔어. 저 지니가 저거잖아요. 야, 이거 벽 되는 거 아니야? 어, 다행이다. 이렇게 저거 피 빠지는 거 봐. 와, 좋지 않다. 좋지 않아. 자, 요거를 이렇게,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링크 만들어주고 파란색으로 링크 만들어주고. 애들이 다 뽀글뽀글뽀글뽀글 어마어마하게 피 빠지는구만. 진이 투링크예요. 잘하면 그리핀이 죽일 수도 있어요. 어, 지금 느낌인데. 그리핀이 죽일 수 있을 것 같아. 노란색. 잘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. 아, 저 락샤샤 나와가지고. 64, 74? 트링크? 간다. 그렇지. 역경을 딛고 한 방에 끝냈습니다. 한 마리도 안 잃었어. 자, 시험을 다 통과했으니 처음이 제일 어려웠고 갇혔어요. 이제 아카데미가 나설 차례야. 이 마법사 나쁜 놈이.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지금 이 맵이 최종 보스전 한 맵이랑 비슷한데? 물론 스포일러는 아닙니다. 어, 그냥 스포라고. 여기서 마지막 보스전을 했던 것 같아. 자, 가둬놨으니 이제 아카데미가 나설 차례죠. 어, 스포는 아니지만 스포야. 자, 드디어 나왔다, 아카데미. 나디아. 옛날에 참 나디아란 애니를 재밌게 봤었는데. 근데 피부 색깔이 약간 틀리네. 검은 티티 해야 되는데, 나디아는. 사이러스. 딱 저거하고 태양소년 에스테반. 두 개를 정말 재밌게 봤었지, 어렸을 때. 나디아하고. 아이 캔 빌리브 디스 사이러스. 우리 아빠는 썸타임 리저브. 지금 감성팔이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. 빨리 지금 애들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, 골렘하고 다음 총 쏘는 애하고. 그렘린 됐어요. 자,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지금 나중에 좀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아카데미 벽 쌓는 거 보면은 진짜 토 나올걸? 애플 QQ야 고맙다. 진짜 토 나와요. 벽 쌓는 거 보면. 어, 여기는 처음에 그 일이 벌어졌던 그곳이네.
여기서 아버지 어머니들을 살해했구나, 저 자식이. 아카데미 장난 아니야. 벽 쌓는 게. 얘 누구지? 어? 어머니의 영혼? 마러? 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어머니의 영혼이 납치셨군요. 알았어. 아이, 뭘 말이 많니? 건틀렛. Grant the power of grab and place wall unit anywhere on the battlefield. 전장 어느 곳에서나 벽을 만드는 유닛이. 저게 뭔 말이지? Power of grab인. Power to grab이란 말이 뭔 말일까? 힘을 잡는다? 일단 벽에 관련된 그건데. 이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? 너 뭐야? 나 저 위에 상자에 볼 일이 있는데 비겨 주실래요? 안 비겨 주시네. 너는 저 두 개의 매지컬 스위치가 보이는데 파란색 두 개가 뭔가 에너지가 있어. 당신인가요? 메이지 10명. 그럼 메이지가 생겼으니 얘를 싸울 수 있을까? 아니고. 아, 저 앞에 놈 싸울 수 있네요. 나디아의 힘을 보여줘. Get away from girl. 뭐야, 시작부터 7레벨? 이거 수월하겠어. 아카데미가 이랬었구나. 1레벨부터가 아니었어. 저 벽을 두 개를 때리는 거죠? 그러면 일단 여기 하나 만들어주고 아카데미 벽의 무서움을 보여주지. 저 벽을 때리려면 두 개 없애야 되네. 벽을 아마 동시에 때려야 될걸? 아, 맞아. 기억이 났어요. 벽을 동시에 때려야 돼. 하나 먼저 때리면 안 되고. 그러면 이게 아니지. 이건 일로 보내고. 이걸 미리 옮겨놓고 이렇게 동시에 때려야 돼. 동시에. 트링크. 잠깐만,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노란색을 하나 보내면 2체인이 됐죠. 그 다음에 지원군 한번 부르고 벽쌓기를 또 시작해볼까? 메이지로 동시에 깨야 된다고? 그러면 좀 더 어려운데?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메이지로 때려야 되는 거면 문제가 있지. 그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네. 이쪽에다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읍시다. 동시에 때려야 된다잖아.
야, 저 망하는 거 봐, 저 새끼. 동시 아니다. 동시 아니죠? 네, 동시 아닙니다. 동시 아니에요. 아카데미가 공격력이 굉장히 약해요. 일반 유닛들이 저거 봐, 2 막 이렇죠. 대신 거대 유닛이 공격력이 엄청나고 벽이 이 효과가 엄청나서 그래서 아카데미가 좋은 거예요. 뭐야, 동시에 못 만들잖아. 이런 제기를. 저 불이 들어왔네. 거의 동시는 아니더라도 한 턴 차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. 한 턴 차이 정도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. 벽의 위대함을 보여주지. 한 턴 차이 안 되나? 아카데미 벽의 특수 효과가 뭐냐고요? 특수 효과는 없어요. 하는 거야 지금. 한 턴 차도 안 되면은 이거 좀 빡신데. 방어력이 더 좋지는 않아요. 방어력이 더 좋지는 않고. 그럼 이걸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겠네. 여기다가 다시 다음에 동시에 만들게 다시 준비를 좀 해야겠어요. 저건 그냥 뚫고 갈 거고.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자고. 아, 동시에 해야 된다, 동시에. 네, 동시에 해야 됩니다. 열라 빡시게 해놨네. 동시에 때려, 동시에. 그러면 이제 가능하지. 여기 두 개씩 딱 있으니까 하나 만들고 트링크. 이제부터 벽만 만들면 돼. 아카데미 벽의 견고함을 아직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그래요. 진짜 얼마나 견고한지. 정말 견고하죠. 3체인. 근접해 있는 게 다 회복이 돼버리지, 똑같이. 방어력이. 이게 내가 아카데미 벽을 왜 좋아하냐면, 꼭 우리나라 기왓장 보는 느낌이라, 그래서 그냥 좋아. 생긴 게 꼭 기왓장 같이 안 생겼어요.
그냥 그래서 그냥 좋아. 그냥 우리나라 느낌이라, 느낌이. 식빵? 절대 저거 못 뚫쳐, 애들이. 저봐, 끼스도 안 나잖아, 벽에. 벽에 끼스도 안 나. 와, 이 방어력 봐. 저는 뭐 이제 할 게 없네요. 여기 서서 그냥 텀만 널리면 돼. 벽을 이미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. 저거 벽에 끼스가 안 나. 아니 그 아카데미 애들의 공격력이 낮아서 그래요. 열렸다. 문이 열리네요. 오케이, 레벨 2. 얘는 레벨을 못했고. 압소브 서클렛. 뭘 흡수하는 왕관인데. 어, receive magic from deleting the wall. 만약에 벽을 삭제했을 때 마법력을 주고받는다. 어, 그리고 equal to the strength of the wall. 이게 뭐, 이건 뭔 말이지? 다 벽에 관련된 그거야. 봐봐. 마법이. 아이템도. 벽을 삭제하면 마법력이 조금 증가하고, equal to the strength가 뭔 말이지? 힘이 같아진다? 벽에? 아, 저거는 최종 보스 할 때 끼고 해야 된다. 어, 최종 보스 할 때. 최종 보스 할 때 끼고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벽이 만약에 8의 방어력을 갖고 있었으면 8의 마법력을 동등하게 그 힘으로 획득한다는 얘기겠지? 그래서 마지막 보스 할 때 저렇게 깨야 돼. 마나 실드. 이건 별 필요 없고. 그럼 지금 낀 게 훨씬 좋나? 올라가자. 아카데미가 진짜 재밌대니까. 네크로하고 거의 맞먹어요. 네크로 재미하고. 죄수들이 탈출했군. 날 막기 위해서 많이도 왔네. 붙자고. 6레벨. 난 7레벨. 쟤는 지인이가 있네요.